안녕하세요. 호주 AK 부동산 대표 손한나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호주 전체는 뭐 락다운이고 팬데믹이고 이렇게 힘든 시간을 우리가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브리스베인 부동산 투자는 지금 정말 이렇게 뜨거운 감자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뜨거운데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저희가 브리스베인 2032년 올림픽 관련해서 어디 어디에 어떤 동네에 어떤 호재들이 있을 건지를 저희가 계속해서 동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요. 여러분들 보고 계시나요? 저희는 계속 브리스베인 올림픽 관련해서 조금 더 뉴스가 있으면 계속 올려드릴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 하니 브리스베인 올림픽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호재 중에서 제일 먼저 발표된 게 뭐죠?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바로 브로드캐스팅 미디어 센터를 어디에다가 하겠다라는 거가 가장 먼저 발표됐습니다. 자, 그 미디어 센터, 브로드캐스팅 센터가 바로 어디죠? 그게 바로 사우스 브리스베인과 웨스트 엔드 바로 그 경계선에 그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은 사우스 브리스베인과 웨스트 엔드의 프로젝트들을 달라고 정말 난리들이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희가 여러분들 굉장히 찾기 어려운 경우인데요. 오프 더 플랜 아니고요. 다 완공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퀄리티를 다 보시고 그리고 마음에 드시면 세트하시면 되는 구입하시면 되는 그런 프로젝트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준비해 놓은 PPT 화면 같이 보실게요. 자, 프로젝트 명은요, 브리스베인에서 최고다 이래서 브리스베인 1입니다. 자, 시행사는요, RNF 오스트레일리아입니다. 여러분들 위치를 좀 보면은요, 넘버 1, 번지수도 1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브리스베인 1이라고 이름을 졌습니다. 1, 코델리아 스트리트 사우스 브리스베인이 되겠고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유롭게 퀄리티 다 보시고 체크하시고 마음에 드시면 구입 결정을 하시면 되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자, 총 규모 수는요, 608세대고요. 빌딩은 모두 다세 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 30층, 또 하나도 30층, 그 다음에 하나는 10층까지 이렇게 세 개로 모두 다 608세대가 되어 있는 그런 아파트가 되겠고요. 여러분들 지금 어쩌면 오히려 작년이든지 다른 때 샀던 것보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스페셜 혜택이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여러분들께서 어떤 아파트를 왜냐하면 이 리메이닝 스타 조금 남아져 있는 것 때문에 디벨로퍼가 빨리 이거를 끝내고자 여러분들한테 스페셜 오퍼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구입을 하셔서 세트를 하실 때 만약에 아파트 가격이 52만 5천 불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50만 불에 대해서만 세트를 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2만 5천 불은 시행사가 리베이트를 드립니다. 플러스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뭐 세탁기든지 냉장고든지 이런 것들 사시라고 기프트 카드를 또 2천 불을 발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스페셜이에요. 그러니까 토탈 합치면 얼마인가요? 27,000불에 여러분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엄청나게 좋은 찬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프로젝트, 특별히 사우스 브리스베인을 보고 계시면 꼼꼼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프로젝트는 바로 허친슨이 지었고요. 그 다음에 호주가 자랑하는 건축회사, 뷰로 프로버츠가 바로 설계를 맡았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모두 다가 그런 건 아니지만 웬만하면 전부 다 브리스베인 강하고, 그 다음에 시티의 스카이라인 뷰를 여러분들이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자연광을 극대화시키게끔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주방 안에 들어가는 거는 보쉬하고 밀레 주방시설이 전부 다 들어가고, 특별히 저희가 좋아하는 플로어링은 전부 다 나무 바닥으로 했습니다. 팀버 플로어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천장이 아파트 치고는 굉장히 높은 겁니다. 2.6m예요. 보통 우리가 한 2.4m 정도뿐이 안 되잖아요. 근데 2.6m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이 전부 다 오픈 플랜식으로 거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안에 들어가는 우리가 같이 써야 되는 어메니티를 좀 보시면은요. 레크레이션 시설로는요. 수영장, 바베큐 시설, 그 다음에 스파, 사우나, 체육관, 그 다음에 소규모 영화관, 그 다음에 놀이터까지.
이렇게 모두 다 거의 뭐 밖에 안 나가셔도 될 정도로 안에서 레크레이션은 다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가 좀 시행사를 볼 건데요. 여러분들, 시행사는 R&F 프로퍼티라고 이 회사는 베이스는 중국 회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중국 회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프로젝트는 조금 의심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 왜냐면 다 완공됐으니까 여러분들이 퀄리티 다 체크하시면 돼요. 그쵸? 그 다음에 이 회사는 중국에서 최고의 부동산 개발 회사로 알려져 있고요. 본사는 광저우에 있다 그래요. 그리고 영국하고 말레이시아에서도 지금 굉장히 디벨롭먼트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한 프로젝트를 조금 보시면은요. 브리스베인 캥거루 포인트에 로터스 타워 지금 다 지어졌고요. 그 다음에 또 멜번의 박스힐의 프로스펙트라는 프로젝트도 다 완공됐고, 그 다음에 푸츠크레이의 리브시티라는 것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뭐 이게 첫 프로젝트거나 이렇지를 않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눈으로 다 확인하시고, 그래서 믿고 사셔도 괜찮은 그런 회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 여러분들한테 물건 개요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두 가지 꼭 기억해야 되죠. 하나, 25,000불 세트 시 리베이트가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제 구입하시는 고객님들한테 2,000불 기프트 카드를 준다. 그래서 합해서 27,000불에 지금 스페셜 오퍼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브리스베인이 자랑하는 브리스베인 리버를 바로 끼고 있는 서버브 바로 사우스 브리스베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바로 여기에 지금 이렇게 브리스베인 1이 다 완공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오프 더 플랜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퀄리티 다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사우스 브리스베인의 위치를 좀 보겠습니다. 사우스 브리스베인은요, 브리스베인 CBD에서 바로 1km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리만 하나만 넘으면 바로 이렇게 사우스 브리스베인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브리스베인이 자랑하는 컨벤션하고 엑스비션 센터까지 바로 워킹 디스턴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리스베인 퀸스 워프 프로젝트를 바로 다리 하나 건너면 이제 여러분들이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옆에 사우스뱅크 파크랜드가 있고 컬처럴 프리싱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터 하스피탈, 그 다음에 레이디 클라이언토 칠드런스 하스피탈 있고요.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카지노로는 트레저리 카지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 스트리트 스테이션까지도 워킹 디스턴스고, 그 다음에 그레이 스트리트 굉장히 레스토랑하고 카페로 유명하죠.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 구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사우스 브리스베인의 투자 가치. 왜 사우스 브리스베인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도대체 어떤 인프라 개발이 지금 진행 중이고 또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그거를 꼭 보셔야 되니까 오늘 같이 그거 보시겠습니다. 자, 브리스베인 강 주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CBD, 문화센터, 레스토랑, 카페, 상가, 그다음에 주요 상업, 그다음에 교육기관까지 아주 다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다양한 대중교통 옵션을 제공해서 편리하게 사우스 브리스베인까지 들어오실 수가 있으시고요. 당연히 또 보행자를 위해서 자전거로까지 되어 있어서 굉장히 친환경적인 그런 서바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사우스 브리스베인은 지금 인프라 계획에 얼마가 잡혀있냐면 7.2 빌리온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2031년까지 일자리는 47,947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브리스베인 전체 지역보다 임대 수익률이 얼마만큼 높으냐면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 24%가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주 여러분들이 투자하시기에는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우스 브리스베인 인프라 관련해서 개발 계획들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가 컬처럴 프리싱트인데요. 자, 문화 이제 관련해서요. 2014년 퀸슬랜드 주정부가 컬처럴 프리싱트 마스터 플랜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서 많이 강변을 끼고 야외 공연까지 하는, 그리고 야외에서 여러분들이 쾌적하게 여러 가지를 체험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든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버프런트인데요. 이 리버프런트가 이제 쿠릴파 리버프런트인데요. 브리스베인 강변에 다양하게 이제 신규 주상 복합 개발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야외 공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다시 개선시키겠다라고 이렇게 잡혀 있고요. 이거는 브리스베인 시티 카운슬과 퀸즐랜드 주정부가 같이 협력해서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그만큼 무게감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시티 카운슬에서만 한 거가 아니라 퀸즐랜드 주정부까지 참여를 해서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쉬레인입니다. 피쉬레인은 앞으로 어떻게 변하냐면 굉장히 레스토랑이 많고요. 그 다음에 미술 공간들을 굉장히 많이 개발할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브리스베인이 자랑하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가 바로 이 퀸스 오브 브리스베인인데요. 이거는 모두 다가 규모가 3빌리언 달러의 재개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브리스베인 강 중심으로 해서 12개의 축구 경기장 사이즈만큼의 규모라 그래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규모를 지금 이제 완전 여러분들이 우측에서 사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다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는 2만 6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오픈 스페이스 옥상 정원, 어마어마하죠. 2만 6천 명. 그 다음에 수영장, 럭셔리 스파 등이 들어가고요. 환상적인 인테리어 디자인에 브리스베인 최초의 육성급 호텔, 그 다음에 50개 이상의 레스토랑, 카페, 바들이 들어간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이게 다 완공되면 여러분들 호주에서 이제 가장 좀 럭셔리한 거는 느끼는 곳이 아마도 브리스베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특별히 여기에는 IPIC라 그래서 IPIC 빌리지 시네마라 그래서 이게 지금 호주에서는 처음이라 그러는데요. 레이저로 이제 영화를 감상하고 이런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아직 한 번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여기에 호주에서는 제일 처음 들어갈 지금 계획이 잡혀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만으로도 새로운 일자리가 8,000개가 창출될 전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다 되고 나면 그렇지 않아도 브리스베인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 더 많아져서 매년 139만 명의 추가 관광객이 유입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사우스 브리스베인의 인프라 개발에 대해서 좀 저희가 훑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인구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인구 보겠습니다. 사우스 브리스베인 서버브 하나만 보는 거예요. 사우스 브리스베인의 서바브는 지금 젊은 연령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게 굉장한 특징이고요. 매년 인구는 3.6%씩 인구가 증가하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지금 평균 소득이 얼마냐면 주에 1971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거죠. 그렇죠? 2000불이라고 치면은 52주니까 여러분들 다 이제 10만불이 넘는다라는 거예요. 연봉이.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아파트 시장이 지난 여기에 지금 뭐 사우스 브리스베인에 뭐 이렇게 하우스 없죠. 그렇죠? 다 아파트예요. 그래서 사우스 브리스베인의 지난 20년간 아파트 가격이 매년 6.4%씩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시장이 그동안 어떻게 변했는지 보면은요. 브리스베인 전체 아파트 가격은 연평균 5.4% 증가했다 그래요. 그런데 사우스 브리스베인은 1% 더 높아서 6.4%씩 지난 20년간 계속 증가했다고 하는데 지금 요번에 이렇게 올림픽 발표가 브로드캐스팅 센터를 사우스 브리스베인에 만든다고 하면서는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것을 저희가 목격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브리스베인의 이 사우스 브리스베인의 고용 시장을 좀 보겠습니다. 2031년까지 27,398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라고 하고요. 사우스 브리스베인 인근 지역에만 지금 일자리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웨스트엔드도 합치는 거죠. 그래서 119,384개의 일자리가 앞으로 제공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제 성장률이 매년 3.5%씩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아까도 보셨지만 그렇게나 많은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여기가 계속해서
개발들이 이루어지는 걸 여러분들이 보셨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오른쪽의 것들을 여러분들 잘 보시면 이제 앞으로 여기가 얼마나 성장 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거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이거 캡처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관심사인 브리스베인 1 아파트는 어떻게 지금 완공되어 있는 모습이 어떤가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30층짜리, 30층짜리, 그 다음에 옆에 10층짜리 이렇게 해서 모두 다 608세대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1층에 있는 그라운드 플로어에 있는 스위밍풀이고요. 여러분들, 저는 이 루프탑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들 루프탑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쪽 넘어서 브리스베인의 CBD를 전부 다 감상하실 수가 있어요. 특별히 퀸스 워프가 전부 다 되고 나면 너무나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리빙 에어리어고요. 당연히 여러분들 조금 좋은 자리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이렇게 브리스베인 리버를 바로 여러분들이 완전 리버뷰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키친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바스룸입니다. 바스룸 굉장히 럭셔리하게 잘 했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베드룸이고요. 자, 플로어플랜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원베드도 있고 투베드도 있고 쓰리베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거는 뭐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거는 원베드예요. 원베드의 플로어플랜이고요. 여러분들 플로어플랜을 읽으실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이렇게 그냥 눈으로 이렇게 똑 봐서 이렇게 잘 몰라요. 그래서 항상 아, 출입문을 여기서는 지금 출입문이 맨 위에 있잖아요. 출입문에서부터 들어오셔서 그래서 여기는 뭐 내 동선을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이제 이게 아 나한테 맞는 플로어플랜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가늠하시는데 굉장히 편리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투베드 플로어플랜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베드의 플로어플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프로젝트 설명을 드릴 때 항상 이렇게 플로어플랜을 조금 빨리 지나가는데 사실은 플로어플랜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저희가 여기에서 플로어플랜을 각 개인들이 다들 꼼꼼하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여기에서 꼼꼼하게 그거를 설명하는 거는 조금 이제 관심 없으신 분들한테는 그게 또 누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반드시 저희 AK 어벤져스 팀들한테 연락 주셔서 여러분들이 자세한 정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가격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격 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세요. 자, 원베드, 원바스, 원카팍, 원카팍, 카팍이 다 있습니다. 56에서 시작을 하고요. 448,980불에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투베드, 투바스의 원카팍인데 76에서 시작을 하고요. 665,800불에서 시작을 합니다. 저는 최고의 관심사가 3베드인데요. 가격이 너무 좋아요. 3베드, 투바스, 투카팍이고요. 114스퀘어에서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들 가격 보세요. 지금 브리스베인의 3베드의 1mm 안 넘는 프로젝트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가격 어떻게 돼요? 88만 불입니다. 가격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보셨으면 좋겠고요. 바디 코퍼렛은 원베드가 되거나 투베드가 되거나 쓰리베드가 되거나 다 동일하게 그냥 세대별로 주에 47불씩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참 자주 나오지 않은 프로젝트 지금 다 완공됐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퀄러티 다 느끼고 감상하고 체크하고 하실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 특별히 여러분들이 브리스베인에서도 너무 선호하시는 사우스 브리스베인의 브리스베인 1이라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들 이 프로젝트의 두 가지 좋은 점 잊지 마세요. 세트할 때 25,000불 리베이트 있고 여러분들한테 이것저것 또 사시라고 기프트카드도 2,000불 드려서 모두 다 27,000불의 혜택을 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이 프로젝트 특별히 지금 빨리 아, 나 사우스 브리스베인에 뭐 하나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었을 때 가격이 너무 경쟁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잘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